수요일에 만나는 낭만 한 페이지 쇼 챔피언 엑스디너의 히어로즈의 가온 이펙스의 금동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Fall in Love.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 바로 사랑이죠. 맞습니다. 오늘 쇼챔에서는 다양한 사랑에 풍덩 빠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로맨스를 시작한 글로벌 아이돌 엔하이픈이 엔진을 위해 준비한 핑크빛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네, 엔하이픈과 팬들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요. 자신의 선택과 길을 향한 당찬 포부를 들려주는 하성훈 씨의 스페셜 스테이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아를 찾은 유니스와 K-POP의 명곡을 재해석한 Nowadays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동현 씨, 네, 오늘 쇼챔의 주제가 Fall in Love잖아요. 응?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은요? 저는 사랑은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오늘 쇼챔도 여러분의 힘과 원동력이 되길 바라면서 그분들을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 1위 후보인 TOP5를 만나러 Let's get it! 여러분은 지금 아티스트와 팬들의 사랑으로 가득한 쇼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현씨, 네, K-POP을 얘기할 때 팬들의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현씨가 생각하는 K-POP 팬들만의 특별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아, 팬들은 존재 자체가 능력이자 힘이 아닐까요? 오호호, 맞습니다. 저는 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할 때 감동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팬들이 기다리는 무대를 만나볼까요? 네, 하성훈씨의 스페셜 스테이지가 준비 중이고요. 먼저 위클리를 만나볼게요. 댄스 댄스 댄스. 8월 첫째 주 쇼 챔피언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글로벌 팬들의 선택을 받은 쇼 챔피언을 지금 확인합니다. 네, 8월 첫째 주 챔피언성의 주인공 스트레이키즈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은 챔피언성이 결정됐는데요. 앞으로도 쇼 챔피언 공식 투표앱에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Music for everyone, every moment. 쇼일엔 쇼챔 모두 안녕.